종의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을 결의한 것은 오늘 순서지에 보면은 2015년 100회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서해하시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총회 건축위원회를 결성하고 허락하고 진행한 것은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2008년, 2009년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의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위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건축위원 장님과 또 건축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헌금으로 후원하신 우리 전국 각 노회와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창립 100주년 기념관 준공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난 100여 년의 우리 총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단은 지금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이 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교단의 크기로뿐 아니라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대사회적이고 또 대정부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금년 4월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약 15번을 헌금으로 모금해서 피해자들에게 구호했습니다. 아마 어느 교단이나 종교보다도 많은 구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 교단장 12명이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문체부 장관도 우리 교단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사돈 목사님 얘기를 꺼냈는데 그 목사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합동 교단 이승희 총장님과 계신데 지금 합동 교단과 우리 교단이 함께 우리 개신교회 연합을 위해서 또 NAP와 같은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교단과 우리 교단이 9월 1일 날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양 교단 분열 이후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국 17개 지역에서 노회관 교회관 강단 교류를 합의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서 또 임원들 또 우리 통합교단의 임원들이 자주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한국교회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잘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합동 총회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동시에 이 건물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앞에 두고 지금 한국 기독교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육군대화를 이루어나갔던 지난 100여 년 동안 비록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힘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희망과 사랑과 열정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소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당한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리고 이 사회의 많은 엘리트들이 속해 있는 큰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고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신론자들의 도전, 다른 종교의 도전, 이단의 도전, 세속사회의 도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미디어 종사자들과 비판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가중되어서 지금 기독교는 그동안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교인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백성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늦은 봄철 수확기에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래도 때를 잘못 정하신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다가 많은 그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적절하지 않은 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상황과는 어긋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상황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요단강은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가나안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오랜 꿈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평생의 소원이요 오래된 문제의 해결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집을 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새날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택해서 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이때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과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환경에 너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환경이 어려워도 시기가 안 좋아 보여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로 넘쳐 흐르는 요단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전에 홍해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시 행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40년 전의 홍해 사건과 또 오늘 본문의 요단강 사건은 매우 흡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60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사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압제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나오는 사건이요, 하나는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한 사건은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사건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미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약속,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미래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전자를 위해서는 중생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성도들 중에는 첫 번째 경험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중생의 기적이 아닌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물론 그런 생각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총, 중생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았지만 성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으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메마른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도 은혜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랑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매사에 적극적이 되어서 육신 생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육 간의 성공적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내실 뿐 아니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단강가에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다음에 더 좋은 때가 올 때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이 기적의 때입니다. 흔히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며칠은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과히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전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서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방문입니다. 내일을 위한 축복의 문턱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간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덕에서 35km 상류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아담 성읍 병장에서 일어나 쌓였다 했는데 두 강이 한꺼번에 이렇게 범람해서 넘치다 보니까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강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런 일이 예언되었고 또 그 일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는 다시 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요단강을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방법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1851년 제임스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강 상류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1억 4천만 리터의 엄청난 물이 미친 듯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곳은 물살이 너무나 거세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넓이가 250m, 높이가 66m의 기둥이 없는 다리, 쇠줄에 매달려 있는 다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러블링 씨는 그 다리 위로 기차도 지나가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둥 없는 다리는 완전히 성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이 엄청난 재난을 부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다리를 건설하는 대부분의 기술자들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레블링 씨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일을 하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의심을 극복하면서 기둥 없는 다리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55년 3월 레블링 씨의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의 공법은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이었습니다. 양쪽 언덕에 네 개의 평범한 타워가 20m 높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직경 25cm의 쇠줄 4개와 거기에 다리를 매다는 쇠줄과 지주들 그리고 2층으로 된 다리를 떠받치는 트러스 제목들이 기둥 없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리의 아래층에는 마차와 보행자가 다니게 했고 2층에는 캐나다 철도회사의 기차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에 첫 번째 화물전차가 그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그 기차는 다른 기차들보다 더 무거운 기차였습니다. 기관차만 28톤이었고 20개의 2층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여객 열차가 손님들을 가득 채우고 지나갔습니다. 레블링 씨는 통상과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간격을 연결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레블링 씨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세상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타락된 문화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고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 사이에도 큰 간격이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가난이 처절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고난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념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귀한 건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100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이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위원으로 수고한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